기회의 땅 디펙트 K 디펙트 한국형 디펙트 날뛰기, 휩쓸기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. 아우, 큰일 날 뻔했네. FTL 민포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. 압축덱하면 얘들 나오냐? 아, 머미손 아, 씨. 야, 에이, 게임 맞냐? 아닌 것 같은데, 내가 보기에는? 아우. 파괴광선 냉정한 후벼파기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. 단 한 장. 아이, 눈 보라고야. 육강령 잡을 수 있나요? 잘 모르겠는데요. 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방어도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. 내 지웠나? 디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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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피죠.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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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합 K디펙트. 아이, 3장이냐 핵배터리냐. 3장이요. 이제 죽을 디펙트입니다. 이거는 패배가 정배 아니야? 왜 이렇게 희망차지? 배팅이
고작 미라 손 때문에? 아 중사장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. 그것 때문에 패배에 몰려서 배당 떨어지잖아. 패배에 몰리면 승리 지금 되잖아요. 홀로그램 서택 터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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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내가 말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피 깎인 거 보고 떨어진 거지. 두 배로는 까망도 안 오나? 뻔구. 제거해 제거. 편향이네. 편향만이 희망이지. 직감? 냉정함. 도박장의 고이다 보니 이 사람들 두 배는 배당으로도 안 봐. 세 배쯤 돼야 배당으로 보이나 봐. 현실을 살아주세요. 두 배씩 벌어서 언제 카카 머리 살래? 아. 큰 물에서 보자. 플라즈마 언제 먹지? 옆에 날라가서 불 좀 봐야겠다. 플라잉 디펙트다. 아 이런. 알고리즘? 잘 모르겠네요. 썼던가? 사장 근데 큰물에서 놀자고 듣던 애는 먼저 갔고 그 말 한 애도 시안부 됐는데 설마 팀너들 시안부 만들고 싶은 거야? 어떻게 알았지? 터보 일제 사격. 감이 좋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지? 불만 보면서 넘어가. 플라잉 디펙트다. 개쫄보 플레이. 아이씨. 인공물이라도 있어야 된다.
잡을 것 같은데. 최적화도 잘 안 써서 그렇지 딜 되게 센 카드인데. 0코 20딜 카드가 얼마나 있어. 허 잡스맥. 이거는 윙부츠 덕분에 엘리트 안 만나서 이긴 것 같은데? 뭐를 이리지? 윙부츠 안 떴음 뒤졌지. 개노삼이 부상 3개만 넣어도 뼈도 못 추리는데. 유타 넣고 메아리, 아니 미라손 봐야 될 것 같은데. 잘 모르겠다. 우유 이중 사장 믿고 있었다고. 믿고 있었다고. 젠장. 이거 말고 용합이 훨씬 낫긴 한데 잘 모르겠네. 지금은 이거 넣어봤자 쓰지도 못하는데. 융합이 나와야 되는데. 단 한 장의 판도라. 단 한 장. 아씨. 운명인가? 걷어내기. 이규준. 아이. 세 장 무장 지원 판도라트 판장 지원. 세 장이 더 좋은 거였네. 좋은 거 대중. 지금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다. 뭐 어떻게 이걸. 안 돼, 알고리즘 써야 돼. 제커. 제커 강화할 시간 있나? 왜 불 두 개 있는데? 애매한데? 큰 물에서 보자. 제커. 아야. 뒤지건디. 오우야. 터보 이거 있어야
유성을 쓰지. 아씨 잠깐만. 아 물음표 맞지. 갓방을 놓칠 수 없지. 제발 여기 좀 한 번만 좀 한번 들어가 봐봐. 유성 좀 쓰자. 아 잠깐만. 와 유성 타격이라는 저주 카드가 새로 생겼나요? 네. 살려줘. 미치겠네. 죽은 것 같은데? 아이 저 화상 패턴 저거.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신난다. 그려 보탐. 거제 같은 게 포션을 진작에 했다. 알아서 이겼어요. 딸기 에너자이저 긁어내기 승포. 에너자이저 안 넣어도 되겠지? 깔끔하기는 에너자이저가 더 깔끔한데. 아, 예, 최적화 이제 필요 없지. 레블리니 불, 혹했네. 아, 2분의 1이었는데. 유타가 무빙으로 미라손 다 피하네. 오 드디어 마쳤네. 아픈데. 네, 너무 안일하게 돌려놔. 표창
표창은 뭐 무조건 오케이지. 오바. 후벼 파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카드 아니라서 괜찮긴 한데. 반! 절대 안 들어가. Never. 그림 X. 무빙. 빙하 일자사격. 일자사격 있으면 딜 나오겠는데. 차라리 지금은 눈보라 써야지. 달팽이만 아니면 깬 것 같은데. 달팽이 나와도 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. 지금은 달팽이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나왔으면 좋겠네. 소환의식 중. 이렇게 하면 달팽이 나오겠지. 플래그. 유성이나 먹어라. 인공물 챙겨야 되나? 과연 다음 보스는 뭘까요? 아, 달팽이 쫄았네. 핑쫄티. 핑핑이 비번. 네메시스 첫 패턴 막상 뜨면은 압축덱으로는 너무 힘들어. 빠바바밤. 자, 액트4는 일단 포션이 잘 나와야겠지? 창방에서도 첫 턴에 안 돌아갈 확률이 있으니까. 아닌가? 이거 깬 건가? 알고리즘도 있긴 한데. 항열판사하거나 제거하거나. 제거가 낫겠네. 제거하고 방열판도 괜찮긴 하겠네. 그래도 제거하고 상태 이상 받으니까 제거를 하고 아지직을 빠지직을 지우면 되겠다. 뭐 빠지직 지우는 거밖에 없는데.
수영포 이거 어디다 쓰냐? 암흑의 정수도 쓸모없잖아. 트루 포션이나 주지. 투표 마감하겠습니다. 마감. 됐다. 일단 창방 컷. 윤행춘. 심장 잡을 수 있나? 걷어내기, 터보, 유성 타격, 이중 휘전. 다시 시작 써야 되는데. 쫄 필요 없나? 약간 쪼는 게 만성이 돼가지고. 만성 쪼름. 냉정함이랑 걷어내기를 뽑을 카드 더미에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. 그러면은 냉기를 올려놔야지 이거는. 플라즈마도 있어야 유타를 쓸 수 있다. 됐네 됐네. 수고. 안 됐네. 여기서 넘어가자. 유성 돌릴 때가 참. 아 근데 이거 유성 안 짚는 거였는데 판도라가 뭔가 미래를 봤네.
판도라 고수였어. 선타 바깥은 위험하단다. 이 유성 타격을 들고 가렴. 판도라의 상자에 단 하나 남아 있던 그것은 바로 희망. 희망. 어. 이건 그냥 망인데. 어, 132대. 수고. 아, 냉동 복원까지 했네. 승리. 아니, 케이슬 더스 하는 건 다 이기고. 케이슬 더스 하려면 다 지냐. 완벽조차 넘었어. 그래도 저기서 더 졌지. 네메시스에서 더 졌지. 나 신토브리.